아니 자기를 꺾고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? 아 아 엄마 뭐 으아 더빙하세요 내 생각보다 강하구나 잘 들으렴 아가야 이 문으로 나가면 최대한 멀리 걸어 나가렴 그럼 출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! 아이고 폐륜이 이렇게 또 아주고 이게 영혼은 매약이지 말려 그저 계획이 성공해선 안 돼 빨리 좀 죽으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? 네 아가야 아 이렇게 엄마를 직접 손으로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 즐겁게 합시다. 아, 분위기가 다운됐어. 내가 뭐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근데 얘도 웃기다. 그게 끝까지 죽이네. 아니 누구 말하는 거예요? 주인공? 주인공. 마무님 얘기하는 거예요? 주인공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지 주인공이지. 뭔 소리예요? 마무님이 죽였는데. 아니 딱 그거지. 딱 때려 눕힌 다음에 그다음 지나가면 되는 걸. 아이 이거 좀 정신 승리가 좀. 네 선택에 만족했길 바라는데. 더빙 안 되나요? 아 이거 꽃은 제가 하기로 했죠? 네. 최대한 귀엽게. 예. 예. 어떻게 하지? 어차피 돌아가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. 이 세상에서 죽거나 죽이는 거야. 그 늙어빠진 왜요? 그 늙어빠진 녀는 규칙을 깰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. 그녀는 너 같은 인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. 참 멍청하기도 해라. 나 오늘 쓰레기 같아. 그쵸? 응. 그 여기 자아를 찾는다고 생각하세요. 일부러 저 꽃 저한테 주신 거예요? 아니에요 그거는. 아,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? By Toby Fox. 와 영화 시작한다. 뭐야? 조용하다. 진짜 거기 나가니까 바로 그걸 또 안 밟으시네 또. 아. 아 진짜 의심병 진짜 없었다. 아, 이런 BJ 처음 보네. 아. 의심 마스터리 찍었습니다. 진짜. 얜 제가 할게요. 네. 아 목이야. 인간.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법을 모르는 건가? 돌아서서 나와 악수해. 에 뭐지? 어? 옛날부터 써먹었던 방귀 쿠션 악수. 미치.
아 뭐야? 아 착한 놈이에요? 아 언제나 재밌단 말이야. 그건 그렇고 너 인간이지? 정말로 웃기는구만. 난 센즈야, 뼈다귀 센즈. 원래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, 근데 그냥 누구 잡는 일은 딱히 신경 안 써서. 근데 내 동생인 파피루스는, 걔는 인간 사냥에 미친 놈이야. 아, 사실 저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재밌는 생각이 났어. 이 대문같이 생긴 걸 지나가봐. 그냥 지나가면 돼. 동생이 좀 넓게 만들어서 그냥 드나들 수 있어. 빨리 저기 알맞게 생긴 두불뒤로 숨어. 알맞아요. 진짜 알맞네. 아 동생. 야 동 뭐야 동생이 너 키가 크네. 야는 무슨 형. 8이나 되었는데 형은 아직도. 얘 내가 할까? 아니요 제가 할게요. 네. 형 퍼즐을 안 손봤잖아. 좋아서 밖으로 놀러 다니거나 있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등불을 보고 있어. 정말 멋지다고. 너도 볼래? 아니 그럴 시간 없어. 만약 인간이 여기로 오면 어쩌려고. 완전히 대비하고 싶단 말이야.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. 무조건 그래야 해. 내가 인간을 잡고 말 거야. 그리고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내가 응당히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하실 것. 아이 고맙습니다. 모두 얻을 것이노라. 존경 인정. 인정?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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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왕실 근위병이 될 수 있겠지. 사람들은 나에게 친구해 주실래요? 라고 물어보겠지. 매일 아침 키스 세례로 샤워를 할 거야. 아마 이 등불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센지 형, 형은 전혀 도움이 안 돼. 이 게으른 뼈다귀야. 형이 하는 일은 앉아서 딴짓하는 것밖에 없어. 형은 매일 더 게을러지고 있다고. 야, 진정해. 나도 오늘은 멋 빠지게 일했다고. 뼈 빠지게. 센지 형! 에이, 왜 그래? 너도 웃고 있잖아. 그렇긴 한데 이러는 내가 나도 싫다고. 아 두둥치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. 왜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엄청 노력해야 하는 거야. 와 엄청 노력하는 것 같네. 뼛속까지 말이야. 난 이제 내 퍼즐을 보러 가겠어. 그럼 형은 뭘 해야 하냐고?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해. 예. 아, 왜 다 안 하세요? 했는데요? 아니 저 몇 글자도 많이 남았잖아요. 아씨. 예. 됐습니까? 예 완벽합니다. 아, 박수. 좋아 이제 나와도 돼. 뭐나 여기 있다 근데 망하는 거 아니요? 착하네. 빨리 가는 게 좋아.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. 그렇게 된다면 참 재미있는 농담들을 더 듣고 있어야 할 거야. 두둠치. 뭔지 모르지만 위험하니까 나갑시다. 사실 이봐 내 동생이 별로일진 몰라도 부탁 좀 들어줘. 어? 가야 되는데? 내 생각엔 요즘 동생이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.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. 널 보면 뻘 것 같아. 이거 웃긴 자식이네 이거. 걱정 마. 녀석은 위험하지 않아. 그러려고 한다 해도 말이야. 정말 고마워. 먼저 가 있을게. 뭔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. 왜요? 가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? 가라는 거죠 뭐. 등불의 편안함이 지금도 너의 의지를 채워준다. 오케이 저장. 와 벌써 68분이나 했어? 벌써 1시간 8분? 아 WD 원딩님 별풍선 20개 고맙습니다. 윙딩. 아 윙딩님? 예. 윙딩 윙딩. 뭐죠 그게? 있어요 그게.
이것은 상자입니다. 상자 안에 아이템을 집어넣거나 꺼낼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똑같은 상자가 나타날 테니 돌아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. 상자를 사랑하는 이가 올림. 사용 버터스카치 파이. 그게 마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박스라고 적힌 게 그 박스 안에 있는 아이템. 아 그렇군요. 네 됐다. 참고로 이런... 아이템은 또 네. 그 C 눌러보세요. C 뜨죠? 물품 튼튼한 장갑.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. 아 안 그래도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거든. 이걸 바로 사용하는 건지. 어? 스노우 드레이크가 날아왔다. 행동에 뭐 있나? 농담하기, 웃기, 살펴보기, 야유하기. 아, 농담 한번. 이런 놈이 의외로 농담 풀면 친해질 수도 있어. 뼛속까지 너는 얼음에 대한 저질 말장난을 했다. 하하 좋은 시도였어. 어, 다행이다. 좋은 시도 맞아? 어 뭐야 밑에서 나와. 젖은 베개 냄새가 난다. 한번 봅시다. 아니 아 안돼요. 안될 때는 싸가지 없는 것들은 싹둑 잘라야 돼요. 아이고 미스. 아 조졌구요. 이 글로 지치지 말라고 드립 좋네. 외워둬야겠다. 스노드레이크는 자신의 저질 계획에 웃고 있다. 가라! 어 뭐야?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좀 누르기 빡세네. 이걸 하고 Z를 계속 연타하세요. 계속 연타요? 네. 스노드레이크는 청중을 떠보고 있다. 아니, 뭐야! 아 다시 안 오네. 아 미친. 아이 사람아. 아 좀 어렵네. 아니 뭔가 달라. 얘는 지금 이때까지고 좀 달라. 나 왜 이래? 어 나 때렸다. 연타를 하셔야 돼요. 연타를. 어, 너무 빨라. 얘 왜 이렇게 빠르지? 개집중이야기다. 됐어요. 됐어. 승리했다. 응 좋았죠. 예 뭐 하세요? 그 네. C 눌러보세요. C. 네. C 누르고 전화. 토리안에서 전화 좀 하죠. 죽었는데? 네 그거 좀 깨달으라고 그냥 죽인 거. 아니 무슨 아무도 받지 않았다. 저장. 아니 나 바로 가자. 움직이다가 걸린다 더. 낚싯대가 있네요. 낚싯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. 줄을 감아 올릴까요? 네. 낚시줄 끝에 걸려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괴물의 사진뿐이었다. 연락해! 이거 내 번호야. 괴물한테 연락해? 너는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. 맡겼네. 이건 별거 없어. 별거 없습니다. 바로 나갑시다. 어?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언다인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인데? 어? 어? 아? 어 뭐야 나 날 눈치챈 것 같았는데. 센지 형 세상에 저거 인간이잖아! 근데 저건 그냥 돌 같은데? 거의... 차라리 동물 갖다 해주지 씨. 야! 돌 앞에 있는 저게 뭘까? 세상에! 저거... 저거 인간인가? 맞아. 세상에! 샌지 형! 내가 드디어 해냈어! 언다인이 날! 난 이제... 정말로 유명해질 거야. 유명해질 거라고. 에헴. 인간, 넌 이 구역을 지나갈 수 없다.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 널 맡겠노라. 그리고 나서 널 사로잡겠다. 너는 수도로 이송될 것이다.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네. 어쨌든 덤빌 자신 있다면 오너라.
뭐 어떻게든 잘 넘어갔네. 뭐야, 그냥 보내준 거야? 땀 빼지 말라고 꼬맹이. 눈구멍으로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. 두둠치. 아니 그냥 여기서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? 퍼즐로 잡는 데잖아요. 참 또 조건 있는 놈이네 저거. 아이스캡이 네 앞으로 뽐내러 왔다. 아이스캡 왠지 착해 보이는데 행동이 뭐 있나 봅시다. 칭찬하기 뭐 벗기는 아니겠지? 뺏기 벗기 같은데? 벗기? 네, 뺏기예요 뺏기. 칭찬하게 갑시다. 너는 아이스캡에게 좋은 모자라고 말했다. 모자 아직 더빙 못해서 모르겠다. 야 이건 진짜 비듬이 눈 내리도 논다. 이거는 잡이 안 되겠지. 결국 뭐 예 얘기가 안 통할 땐 무조건 첫방. 그렇죠. 약하네. 맨 맞아. 판지 상자에 글이 몇 줄 쓰여 있다. 당신은 지금 잘 만들어진 감시탑을 보고 있다. 누가 이것을 지었는지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. 장담하건대 이건 바로 엄청나게 유명한 왕실 근위병의 작품이다. 추신, 아직 엄청나게 유명한 왕실 근위병은 아님. 누군지 알겠죠잉? 네. 아까 걔 아니야? 아, 그쵸 뭐. 이제 지가 움직이지 마! 뭐야? 움직이는 놈들은 다 범인이야. 흐리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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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르르르 지르르르르르르르. 범인이군. 별거 없는데? 뭔가 움직였나? 아니면 전부 내 망상이었나? 난 오직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다. 뭔가 움직였다면,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숨도 쉬면 안 되겠다.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져겠군. 되게 뜬금없이 왜 인간을 찾아? 뭐야, 근데 발견했나 보다 나를. 도구가 길을 막아섰다. 도 그간이나 도 고네. 이름 센스가 좋군. 얘는 행동에 살펴보기 쓰다듬기. 왠지 인간을 싫어하지만 쓰다듬기는 모든 강아지가 다 좋아하는 기술이니까. 쓰다듬기를 싫어하는 개는 없죠. 그렇죠. 혹은 너의 움직임에 매우 수상쩍어 하고 있다.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. 아 이럴 수가. 이거 어떻게 피? 움직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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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도구는 움직인 게 인지 확인하고 있다. 그냥 이게 뭔가 저런 거 하나하나도 다 중요할 것 같은데. 한번 가만 있어봐. 여기서 쓰다듬기를 한 다음에 네. 그다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. 가만히. 네. 가만히 있어 보이는 거지. 근데 가만히. 됐다. 아 뭐야? 인지 확인하고 있다. 이래도 안 되는구나. 아 결국 어쩔 수가 없네요. 아, 해봐. 다 한 번만 더 해봐요. 이상하네. 뭐 더 해봐요. 저 죽이려는 거야? 아, 예, 한번 해봐요. 네네네. 한번 봐보죠. 네네. 뭔가 이상해서.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래도 확실히 그런 센스는 좀 좋으세요. 도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. 오케이. 여기서 그냥 또 막 죽여봐. 그럼 나중에 얼마 재미없겠어 보는 사람들도. 귀찮아도 이런 거를 하나씩 해봐야지. 이제 근데 뭐 나갈 수 있는 게 없잖아. 방법은 근데 항상 있어요. 항상 방법은. 방법은 항상 있다고요? 네. 죽이는 거밖에 없나? 근데 그냥 살려주기 한번 해볼까? 이렇게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지가 갈려나? 왠지 이러면 이러면 갈 것 같은데. 아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죄송한데 한 번 더 쓰다듬게 해보세요. 이럴 수 없는데. 뭔가 그러니까, 이상해? 예 이게 방법 그러니까 몹을 상대할 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반드시 두 가지예요. 아 그래요? 예. 너는 도구를 쓰다듬. 뭐야? 내가 쓰다듬어지다니? 쓰다듬. 도구를 쓰다듬었다. 됐네. 아 이제 노랑색 됐다. 네 이런 거죠.
어, 아 됐네요. 고맙습니다. 이런 네. 것들을 많이 서포트 해주십시오, 뱅치님. 네. 게임 시스템 좀 뭔가가 날 어루만졌어.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. 아무래도 간식이 좀 필요하겠구만. 저 제 강아지 간식 좀 주고 오겠습니다. 아 예, 얼른 다녀오세요. 시작해. 네. 예, 좀 살쪄가지고 저기 해야 돼. 누군가가 개껌을 피우고 있었다. 자, 이건 중요하니 기억해둬. 내 동생에겐 아주 특별한 필살기가 있어. 만약 파란색 공격을 보게 된다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. 아, 파란색 공격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군요. 이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지. 어허. 정지 표지판을 상상해봐. 정지 표지판을 보면 넌 멈춰, 맞지? 정지 표지판은 빨갛잖아. 대신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봐. 간단하지? 싸우게 된다면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. 야야, 튜토리얼은 다 했습니다. 오, 야 뭐야 이거 그냥 한 번에 쭉 미끄러지잖아. 얼음 슬라이딩. 게임마다 있는 거죠. 생각해보면. 자 여러분들, 조마문 유튜브 많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, 조마문 유튜브 한번씩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근데 저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. 북쪽 얼음, 남쪽 얼음, 서쪽 얼음. 동쪽 스노이디 마을 위로 가보자. 어? 올라프다. 안녕, 난 눈사람이야. 세상을 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. 내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, 내 조각을 떼어다 저 멀리까지 가져다 줘. 뭐야, 항상 이게 나오는 네. 눈사람들은 꼭 힘,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지가 움직이고 싶어 하더라. 아 솔직히 누가 다리를 만듭니까? 고마워, 행운을 빌어. 너는 눈사람 조각을 얻었다. 대신 해줍시다, 뭐 불쌍하니까. 네, 불쌍하네. 정말 게으르군. 형 밤새도록 낮잠 잤잖아. 내 생각에 그건 그냥. 근데 어떻게 밤새도록 낮잠을 잘 수 있지? 밤인데. 그래서 지금 샌지가 반박하잖아요. 잠인 것 같은데. 또 핑계야 핑계. 어허, 인간이 왔다. 너를 막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몇 가지 퍼즐을 준비했지. 이걸 보게 된다면 꽤 놀라게 될 거야. 보다시피 이건 투명한 전기미로다. 이 미로의 벽을 건드릴 때마다 이 공이 널 짜릿하게 만들어줄 거야. 재밌어 보이지?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놀면서 느낄 재미는 이에 비하면 발톱대만한 테니 말이야. 아, 이제 시작해봐도 좋아. 와 무슨... 어이 뭐야? 쥐가... 샌지 형! 무슨 짓을 한 거야! 내 생각엔 인간이 공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. 그렇군. 거의... 공 주는 거야? 받아줘! 그래, 이제 해봐!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돼? 그러시죠. 예. 아니 근데 잠깐만. 의심 좀 그만 가져요, 마무님. 의심이 왜 이렇게 심해요? 아. 원래 모든 삶은 의심으로 시작되는 것. 믿을 수가 없군.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. 이걸 쉽게 풀어버렸어. 너무 쉽게 풀었어. 하지만 다음 퍼즐은 쉽지 않을 거다. 우리 샌지 형이 설계했지. 확실히 어지러울 거야. 다 알아. 나도 어지럽거든. 헤. 말 거시지 왜? 아 얘한테? 안 그러셔. 갔네요. 네. 아 네 목소리. 마무님 해줄 수 있어요? 내가? 네. 몰라요.
얘는 쩌리입니까? 계속 나옵니까? 쩌리. 아, 가끔.